안녕하세요. 운 좋게 알고리즘으로 찾아보는 럭키펀치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애묘인들이 그렇듯 자신의 반려동물이 자신의 곁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들도 평균 수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 곁에 있을지 예상하지만 내 고양이는 평균 수명을 넘어 계속 오랫동안 건강하게 옆에서 있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고양이에게 주식인 건사료와 습식사료 외에도 간식 등 다른 먹을 것들을 챙겨주고 싶지만 호기심이 많고 늘 사람이 다른 것을 먹는 것을 보고 고양이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먹는 음식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는 고양이에게 이로운 것들도 있고 고양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닭가슴살은 고양이는 육식도 굴로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아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닭가슴살은 매우 훌륭한 식품으로 닭가슴살을 먹이면 저칼로리 단백질에 고양이의 필수 요소인 타우린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으며 육식동물인 고양이에게 만족할 만한 식감을 줄 수 있고 닭가슴살을 먹으면 변 냄새가 많이 나지 않으며 모질 또한 좋아집니다. 그러나 시중에 파는 조리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조리된 닭가슴살은 염분이 높고 자극적이라서 고양이에게 좋지 않고 조리되지 않은 익힌 닭가슴살을 주는 것이 고양이들의 몸에 좋습니다. 멸치는 풍부한 칼슘을 가진 식품으로 사람에게도 굉장히 이로운 음식이지만 고양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고양이들이 멸치를 섭취하게 되면 사람과 같이 칼슘을 충분하게 공급받아 뼈와 관절에게도 매우 좋고 멸치가 단단하면서 잘 부서지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치아 사이에 껴있는 이물질들을 같이 제거해주며 고양이의 치아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고양이들에게 멸치를 급여하실 때 멸치는 기본적으로 염분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물에 데쳐 염분을 충분히 제거해준 뒤 고양이에게 급여하셔야 합니다. 소고기는 보통 지방이 많아서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방이 많지 않은 부분을 고양이들에게 주면 타우린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고양이들의 근육 발달이나 고양이들의 신체 밸런스 발달에도 좋습니다. 날것에 소고기를 주면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날것에 소고기보다는 익힌 소고기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소금이나 다른 조미료로 간을 해서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호박은 고양이들에게 매우 좋은 음식으로 섬유소가 매우 풍부하고 쉽게 포만감을 주는 식품이라서 비만인 고양이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고양이들의 혈관이나 피부, 간에게도 매우 좋은 음식으로 씨앗만 잘 제거한 후 삶거나 쪄서 고양이들의 사료나 간식에 같이 주면 고양이들도 매우 잘 먹는 음식입니다.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먹지 않는 습성을 보이는 동물로서 고양이들의 음수량을 채워주는 것이 대다수의 고양이 집사들의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채소와 과일로 고양이들에게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인데 모든 과일이나 채소가 몸에 좋은 것을 아니며 대표적으로 고양이들에게 좋은 채소나 과일은 오이, 수박, 참외, 브로콜리, 시금치,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으로 껍질을 제거한 뒤 고양이에게 주면 음식을 통해 많은 양의 수분을 고양이에게 줄 수 있습니다. 수박이나 참외도 전부 껍질을 제거해서 줘야 하며 추가적으로 씨앗도 전부 제거해서 줘야 합니다. 씨앗도 섭취할 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며 비타민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칼슘 또한 섭취할 수 있어 고양이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살짝 데친 후 다른 간식에 섞어주면 좋아합니다. 또 고구마는 섬유질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장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으로 고구마 또한 찌거나 삶아서 주면 좋습니다. 고양이들에게 이로운 음식에 대해서 마치며 고양이가 건강하게 살기를 기원하며 좋은 음식만 먹이도록 합시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